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번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말씀과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젊은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곳곳에서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라. 여기에 많은 청년들이 반응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로 믿음의 도전을 이어왔습니다. 저도 1월 한 달 동안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말씀 그리고 기도에 관한 것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누어 왔어요. 오늘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지만 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하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삶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매일매일의 일상이 진짜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날그날 감당해야 할 일을 겨우겨우 처리하면서 보내기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닥친 일 겨우 처리하는 식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그날그날 하루하루 처리해야 하는 일도 그거 감당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처리해야 하는 일 겨우겨우 급급하게 감당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 근데 그런 날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 30년 그저 매일매일 내 앞에 닥친 일 처리하는 그런 삶을 한 30여 년 살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인생이 맞이하게 될 삶의 모습은 어떨까?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20년, 30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 여러분, 정말로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를 여러분이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진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인생의 지혜를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진짜 정확하게 방향이 정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급급하게 그날의 일 겨우 처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로 치열한 삶이 분명히 전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의 방향을 가다듬어 보고 말씀으로 조율해 보고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삶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도전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이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요 양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이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삶, 목자의 음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목자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삶은 양에게는요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떠한 외적인 위협으로부터도 양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목자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그것은 놀라운 은혜이자 생명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그저 소비하는 삶, 그저 하루하루의 닥친 일을 그저 처리하는 일에 만족하며 사는 일에서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맛집도 한번 가보고 좋은 찻집도 한번 방문해보고 좋은 친구들과 여행하는 일 권면하고 추천합니다. 청년의 때 그런 경험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은 위험해요. 목사님, 무슨 맛집이, 좋은 찻집이 인생의 목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위 더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내 인생의 시간을 투자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길이에요.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저축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월화수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들 모든 목사 부부 수련회를 제주도에서 가졌습니다. 정말로 아침 저녁 시간에 세미나로 모였는데 그 중에 담임 목사님 네 분으로부터 목사 부부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의 지혜를 이렇게 토크 콘서트처럼 질의응답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참 유익했지만 저에게 참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되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날 세미나 가운데 우리 목사 부부들 사이에 키워드처럼 제 마음에는 꽂힌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저축하는 시간이라는 거였어요. 저축하는 시간. 여러분 저축하는 시간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오늘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꾸준하게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들여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의미 있고 정말로 귀한 일에 시간을 저축하듯이 그 시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그것이 쌓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대단한 삶의 열매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찻집에 가고 좋은 맛집에 가는 것도 우리 인생에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는 시간으로 그저 끝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저축하는 시간이 있다. 과연 그런 건 무엇일까요? 뭐 독서하는 시간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어떠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만 시간의 법칙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일에 꾸준하게 시간을 투자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될 거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검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떤 일에 그 꾸준함을 투자할 것인가요? 여러분 어떤 것에 꾸준함을 투자하겠습니까? 목적과 방향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청년의 시기의 삶을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이 기준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이
영원을 준비하는 저축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시간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일에 시간을 쓰면서 삶의 열매는 귀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떠한 일상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믿음 안에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저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루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어떤 능력의 문제, 능력의 문제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능력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기를 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것은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의 삶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아마 그럴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어떤 마음들을 갖고 계셨을까요? 그런데 세상 풍파에 부모님들도 이루지 못한 일들 부닥치게 되신 것이죠. 자녀에게 더 사랑하고 베풀고 싶지만 세상에 무너지고 상처받은 마음, 그래서 자녀에게도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제대로 표현 못하고 때로는 부닥치고 무너진 가정의 모습이 있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직장을 향한, 그리고 나의 학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보니까요, 자녀의 눈에는 자녀가 하기 싫은 일 중에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는요, 이 아이가 힘들어 보이는 이 길을 꼭 좀 통과해 줬으면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해서 조금 더 성숙한 길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힘들어 보이는 그 길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 단계의 더 큰 기쁨을 나의 자녀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가기 시작할 때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아이가 지금 올해 고3이 됐어요. 올해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고3 부모로서 정말 세상이 보는 고3 부모 안 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고3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면 좋겠다. 믿음의 도전 중에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중학교 보낼 때 제 처와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그 학교에 이제 6년 차가 돼요. 그런데 이 기독교 대안학교가 조금 특징이 하나 있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가지면 안 되는 거,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이 스마트폰 없이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상상이 가세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미디어 전면 금지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중독으로부터 멀어지는 1년의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매 학기마다 정해진 시간 정도의 TV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걸 다 플랜을 짜서 부모님과 선생님으로부터 허가를 득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들이 참 불쌍하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이제 친구들도 그런 삶을 사니까 동료들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이를 위해서 부모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이 일에 있어서 함께 협력해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혹 실수하거나 무너질 때 그때 정말 옳은 교육을 해야 하고 정말 미디어에 있어서 실수가 있으면 징계를 받더라도 정말 성숙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부모들도 교육을 받아요. 근데 진짜 저도 기억해보면 정말 재미있는 일화가 뭐냐 하면요, 제 아들 녀석의 반의 여하구 중에 여자 우리 하구 중에 한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어머니가 하루는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이가 정말로 컴퓨터나 미디어를 다 자제해야 되는데 어머니 없는 틈에 몰래 드라마를 어떻게 컴퓨터를 이렇게 요즘 컴퓨터 기술 해킹 기술이 청소년들이 놀라워요. 그래서 드라마를 혼자서 너무 열심히 집중해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 학교에서 이러는데 어떻게 했냐고 막 득달같이 혼내지 않고 어머니가 조용하게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뒤쪽에서 아이가 드라마를 잘 보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로 전송했어요. 우리 아이가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진짜 딸로서는 배신감을 느낄 만도 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엄마가 그냥 혼내고 말지, 어떻게 선생님에게. 그런데요, 이 부모님의 마음에는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이 문제를 정말로 선생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학교 징계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 문제를 잘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죠. 아마 제가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부모님이 진짜 그 일을 그 아이와 감당하면서 건강하게 그 일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깨닫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뜻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일에 우리의 매일의 시간을 구별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을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삶은요 결코 부족함이 없어요. 불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에는요, 그 말씀에는, 그 말씀이 이끄는 생명에는 충분함이 있고 온전하고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보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깨닫고 살아내는 일상이 문제인 거예요. 일상의 삶의 지속성의 문제가 우리가 늘 걸려 넘어지는 그런 부분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작은 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계획과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기도 말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훈련, 이 훈련을 여러분 구별해 보세요. 이 훈련이요,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이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아마 이 일을 여러분과 몇 차례 나눠서 이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 이 강단에도 서셨던 하영록 목사님, 팀 하스 목사님, P31이란 책, 최근에는 페이보라는 책을 내시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독립교단 침례교회의 목사님이시면서 미국의 건축회사의 CEO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분이 섬기는 교회와 기업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같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기업은 타자를 돕고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 기업은, 우리 교회는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아주 명확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기업을 이끌고 계세요. 근데 그 하영록 목사님이 본인이 CEO로서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본인이 CEO로서 여러 중요한 일을 처리하다 보면 그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잘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다가 그 자리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그런 일 할 사람 없으면 스카우트해서 좋은 급여를 주며 스카우트해서 그 자리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영록 목사님의 말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런데 CEO로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핵심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CEO와 기업의 핵심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CEO와 더불어 그 핵심 가치를 지속하여 꾸준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이 일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그렇게 쓰고 싶어 하세요.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청년의 시기에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막혀 있는 것 같을까요?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 같을까요? 어떤 우리 청년들은 아마 진짜 하나님 너무합니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청년의 시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행착오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로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구해본 적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구해보고 그 뜻을 사모하고 그 뜻에 순종해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진짜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여러분, 그 질문 앞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또 다른 질문을 꼭 던져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구해본 적이 있는가? 피곤한 몸과 마음이 있고 직장과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해도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빨리 떨쳐버리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지혜가 뭐냐 하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삶의 일상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일상의 스트레스와 삶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정말로 팀마다 중보의 기도 팀 꾸리고 모든 팀들이 요번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 느헤미야 동계 수련을 준비하면서 그 팀에서 얼마나 기도가 뜨겁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구체적인 삶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가 사역팀에서 중보팀을 꾸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구체적인 시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과연 벌어질까? 우리가 그 일에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기도하시고 있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온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요, 조금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세요. 아마 예수님을 찾는 그 말씀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은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을 행하시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고치신 일들을 보고 경험했을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8절의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달라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찾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님 대단하신 분인가 봐 하면서 찾는 이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신 이후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전도하시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기서도 전하시겠다,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사인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집중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만하지 않아요? 자신의 명예와 인기와 성공이 눈앞에 있는 것과 같은 그 상황에 다른 곳을 향하여 떠난다. 여러분, 그렇게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조율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흔들릴 법한 상황, 우리라면 마음이 흔들릴 법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과 생애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기도하신 다음에 분명히 하셨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 걸어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그 길 피하고 싶을 거예요. 저라도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한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은요 결국 기쁨의 길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비참한 인생이 있어요. 무엇이 비참한 인생일까요? 열심히는 사는데 정신없이 살아가고 그날의 일 그날그날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사는데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그것은 비참한 인생이죠. 왜 비참할까요? 20년, 30년 후에 그 인생이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공허감에 사로잡힐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분명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 걷는 삶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는 삶을 결국 경험하게 돼요. 왜?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분명히 전하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묶인 자, 억눌린 자, 그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요. 우리도 먹이고 고치고 풀어주고 놓아주는 삶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세요. 예수님이 구원의 뭐 공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삶으로 믿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뭐죠? 우리가 지금은 믿음은 뭐다 설명하기도 하지만 초대교회에서의 믿음이란 예수님이 살아가신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삶의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 가운데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교회 공동체가 올 한 해 이 길을 한번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홀로 가기 두려우면 옆에 앉은 친구 두 사람 정도 붙잡고 가보세요. 안 가겠다고 하면 때려서라도 데려가 보세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 복이 있는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고 계신 일, 그 일에 발이라도 한 발자국 들여놔라. 이미 축복하고 인도하고 계신 길,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목자분들 섬기죠. 정말로 노숙하시고 거처가 불분명하신 분들, 주님이 주목하시는 분들 섬기는 사역이 있어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복을 주고 계신 사역, 지혜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게 지혜로워요. 선교하는 사역, 가든지 보내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시고 이끌고 계신 사역이에요. 그러면 청년들이 지혜가 있다면 거기에 발 하나 걸쳐놔야 돼요. 정말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지혜 중의 지혜예요. 예수님도 매일 아침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신 일은 복음 전하신 일이에요. 한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주일 오후 정도 되고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도 오늘 한 저녁 밤 시간만 되면 내일 출근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아직은 학생들은 방학이니까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월요병에 시달리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고, 목요일은 거의 절망, 뭐 처절한 삶에 막 절망에 허덕이고 이런 분 계실런지 몰라요. 근데 한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저는 월요일 출근하는 게 기대가 됩니다. 저도 마음에 이건 뭐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고백이 너무 귀해요. 내 삶의 대부분의 시간이 가정과 직장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저는 직장에서 은혜 받으러 갑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하여 출근합니다. 직장이 내 삶의 터전 중 정말로 중요한 한 부분인데 그곳에서 은혜 받고 전도하러 직장 갑니다.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담대한 고백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일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가시는 분 여기 많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까지 하세요. 곁들여서 나중에는 전도하러 출근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의 사역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어요. 학교에 가서 주어진 공부하는 거 귀하죠. 그런데 그 공부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지를 분별하고 학교 가는 거예요. 직장, 거기서도 은혜 받고 전도하리니, 학교, 거기서도 은혜 받고 공부하고 전도하리니, 친구들과 맛집에 가도
맛있는 음식 먹어도 함께 교제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를 간증을 증거하리니 우리의 삶이요 방향은 명확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 대단하세요. 온 갈릴리에서 전도하시고 회당에서도 전도하셨대요. 진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아마 좀 짜증이 났을 수도 있어요, 초반에. 왜냐하면 회당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생활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여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름 소위 신앙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 전하신 곳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신 곳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거기 모여있던 유대 사람들 엄청 당황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를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너희들의 삶에 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가져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누려야 한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심겨지면 삶의 열매가 맺혀져요. 오늘 예수님의 삶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구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은요,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인 거예요. 제가 아까 목사 부부 수련회에서 저축하는 시간에 관하여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은혜 받았던 거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야겠다. 그게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내가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고 마지막 때를 늘 생각하면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오늘 어제와는 다르게 옷을 다르게 하고 헤어스타일을 다르게 하고 뭔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 있기에, 어제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요 기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쫓아내는 권세를 행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이 일들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순종하신 일의 결과라고 좀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났다고 믿어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묶임에서 풀리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은요 영적인 묶임을 풀어냈다는 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묶여 살고 있는 거 많잖아요. 매여 살고 있는 거 많잖아요. 마치 귀신 들린 삶처럼 정말로 얽어매여서 끌려가는 삶 있잖아요. 물질에 묶여 있고 관계에 묶여 있고 소위 행복하다는 결혼에 묶여 있고 외모에 묶여 있고 남들은 갖고 있는데 나는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인한 그런 빈곤감으로 묶여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려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정말로 기도한 이후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정말로 갈릴리 온 곳을 다니시고 회당에까지 들어가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말씀과 기도 앞에 정말로 서고자 하는 것은 그 결국은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재정을,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어드리는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정말 축복해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뿌리 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하신 분이 이루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마음에 품으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라면 그분께 속하여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삶에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돼 있어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말씀이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이었어요. 아마 그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과도 이미 나눴지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헛되이 되돌아가거나 낭비되거나 소비되는 일이 없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정말로 비가 내려서 그 비가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종자를 만들어내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하나도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삶의 열매 맺혀질 거예요. 올 한 해에 제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사모해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가보세요. 내가 기도 생활이 부족하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한번 나가보세요. 말씀을 집중하여 읽는 것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간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 보세요. 주일 예배뿐 아니라 새벽 예배, 성령 집회를 한번 함께 가서 말씀을 한번 그 말씀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청년들 오신 분들은 이미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 생활에 꼭 점검해야 할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할 때 청년들이 쉽게 말하는 것이 목사님 도무지 시간이 없어요.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자기 바빠요. 뭐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넬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을 읽을 시간이 없고 범죄자가 왕의 사면 편지를 읽을 시간이 없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연애 편지를 여러분에게 막 석 장, 넉 장 써줬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한 장만 읽고 자야지. 진짜 이거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시간이 없는 걸까? 도무지 시간이 없는 걸까?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 삶이 너무 바빠요, 목사님. 급한 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게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이 짧은 인생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바쁘다고 영원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이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 삶이 바쁘다는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면 목사님 5분만 할게요. 정말 5분도 귀하다는 마음이 막 올라오지만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그냥 때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어떻게 그냥 때울 수가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급하게 때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깊은 교제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눌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일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어린이부에서 중등부가 됐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교회 학교 다니면서 그런 게 정말 자랑스러웠던 때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제 모교회 광화문에 있는 종교교회라는 곳인데 중등부가 되면 달라지는 게요. 대예배실에 중고등부가 다 모이고 2부 예배로 드리는데 모든 예배가 성인 예배처럼 드리는데 중고등부 중심이에요. 근데 성인 성도님들도 우리 젊은이 교회처럼 이렇게 오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등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내가 마치 어른이 된 듯한 느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잠시 예배는 너무 지루했어요. 그래서 참 버티기가 어려웠는데 분반 공부 반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기대함으로 갔어요. 저희 그 중1 분반 공부 선생님 성함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오정열 선생님이세요. 혹시 이 설교를 듣게 되시면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오정열 선생님, 그 당시 카이스트 연구원이셨어요. 근데 예배만 지루했던 게 아니라 이 오정열 선생님이 이끄시는 분반 공부는 진짜 중1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오시면 다이어리를 피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이 만년필로 빼곡하게 기록하시고 이분이 알고 봤더니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 훈련 받으신 분, 그냥 빼곡하게 적으신 것을 정말 정말 지루하게 전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진지하셨기 때문에 우리 반은 정말 그냥 다 참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이어리가 한 장 넘어갈 때 세 페이지까지만 읽기를 원하면 네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끝나길 원하면 또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1반이면서 고3반보다 늦게 끝나거나 우리 반은 늘 늦게 끝났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1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심어진 게, 야, 우리 선생님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나 보다. 무슨 내용인지도 알아듣기가 어렵고 지루하게 이를 데 없고 심지어 뿔테안경 쓰셨어요. 정말.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었냐 하면 이제 내일 주일이면 그 선생님과는 마지막, 이제 학년이 올라가니까. 근데 그 전주에 우리 반원 중1 친구들께 다 연락을 해서 토요일 날 모이기로 했어요. 왜 모이기로 했을까요? 우리 선생님 선물 하나는 사드리자. 그 마음이 모여서 광화문 모교회에 모였어요. 우리가 용돈을 조금씩 가지고 나왔는데 제법 돈이 됐어요. 그리고 한 친구가 뭐 용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니면 집에 있는 걸 그저 들고 나온 듯한 느낌이지만 상당히 큰 돈을 갖고 왔어요. 다 모으니까 뭐 마음이 뿌듯하는데 광화문을 계속 도는데, 옛날에는요 광화문에 뭐가 많았냐 하면 재화점, 유명 재화점들이 쇼윈도에 뭐 멋진 구두와 가방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있었는데 저희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에 딱 꽂혔는데 가죽 가방, 서류 가방 같은 가죽 가방인데 정말 클래식하고 우리 선생님의 이미지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지루하고 뭔가 답답하고 하지만 클래식하고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이 저걸 샀으면 좋겠다. 정말 그 마음이 들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격을 물어봤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돈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제 기억에 흩어져가지고 아마 집에 갔다 왔는지 하여간 정말 열심히 그걸 사기를 원해서 진짜 샀습니다. 중1들이.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선생님한테 줬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왜 기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지루하게 전해준 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되니까 진짜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전해준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전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에게 난리가 났어요.
야, 저 선생님이 저런 선물 받을 줄 몰랐다. 아이들이 진짜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한 해 애들이 정말 귀하게 버텨준다고 생각했는데 저번에 무슨 역사가 있었던 거야. 진짜 놀라웠어요. 지금은 그때 어떤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았는지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만 있지만,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어떤지를 그 선생님을 통해서 봤어요. 정말 그때 정말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거하기만 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린다, 답답하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나, 올 한 해 정확하게 믿음의 실험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라면 사모해 봅시다. 어떤 일이 뒤집어지는지, 우리가 정말로 그 일에 함께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면 열매는 맺혀진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상 가운데, 매일의 일상에서 무너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내 삶의 방향이 조율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야겠는데, 너무나 번잡한 세상의 생각에 매여 사는 저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고 열매는 그저 맺혀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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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곳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주의 마음을 깨달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바빠서 우리의 삶이 도저히 어려워서 정말로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준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서 주시고 우리의 말씀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순종하며 열매 맺혀지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를 더욱 의지하는 삶 누리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는 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좀 조용히 올려드리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길이라도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기 원하는데 제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순종하는 마음을 제가 주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무너지기 쉽지만 제가 순종하기를 갈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갈망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크게 외치며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깨닫게 하소서, 순종케 하소서, 주님 저의 갈망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께 좀 올려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임하소서. 늘 실패와 좌절의 경험 가운데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주여 치유하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다스리소서. 하나님 주님 다스리소서. 주님 다스리소서. 주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끄소서. 내 마음의 깊은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 가장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의 갈망을 주님 받아주소서. 우리의 갈망을 받아주소서. 주여 순종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힘주소서. 주님 힘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인생 아니라 오로지 주의 길 걷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일상 가운데 무너졌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전히 연약하여 무너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소서. 성령 하나님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힘입어 제가 기도의 자리 지키기를 원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저의 인생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로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구별된 마음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드려진 정말로 예물 위에 그 손길 위에 주님 복을 주셔서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드릴 것 없지만 삶 전체를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나온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게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의 관계가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대화의 조건들, 또 올림픽을 통하여 여러 가지 관계의 개선의 분위기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주여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끌려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여 남과 북에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숨겨진 믿음의 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위하여 이번 이 계기가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의 삶을 주님이 정확하게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